네, 안녕하세요. 벙커입니다. 그 오늘도 제가 되게 재밌는 제품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뭐냐? 아, 뭐 같아 보이세요? 옷이 아니라 짐색입니다. 짐색. 어디 거냐? 아디다스에서 새로 나온 짐색이에요. 이 제품의 이름은 이제 EP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아디다스에서 요 며칠 사이에 출시를 새로 출시한 제품이에요. 그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운동하러 다니실 때 그 뭐 더플백이다, 백팩이다 이런 데다가 축구공과 축구화 이렇게 넣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차로 이동을 해서 이제 대개는 뭐 그 차량에 이제 뭐 축구화도 공도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보통은 차에서 운동장까지 가는데 뭐 축구화만 옛날에는 한 켤레 사용할 때 한 켤레 중에 축구화만 들고 가면 되었다가 이제 뭐 축구화 여러 켤레 넣고 다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짐 그 가방을 필요한데 저는 예전부터 보통 이제 이 짐색을 되게 선호했어요. 그 조그맣게 그냥 막 쑤셔 넣고 갈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짐색은 이렇게 축구화를 사게 되면 이제 축구화 짐색을 요만한 크기를 주잖아요. 요만한 크기를 주는데 물론 요 크기 안에도 축구화가 한 세 켤레씩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조금 더 크면 그 축구화만 넣는 게 아니라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키도 넣어야 될 것이고 뭐 안경 케이스도 넣어야 될 것이고 뭐 넣어야 될 게 좀 많죠. 그다음에 운동복도 이제 뭐 그 젖은 것들 또 따로 넣고 뭐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약간 이제 좀 타이트해서 여기 입구가 이렇게 딱 조이면 이제 제대로 안 좋아지니까 조금 이제 짐색이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번에 지금 아디다스에 나온 이 짐색은 꽤 커요. 뭐 축구화 세 켤레에 너끈하게 들어가는 크기고 이거는 이게 이제 36-48인데 단순히 커서 이 제품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짐색에 사용되는 소재랑은 좀 다르게 뭐 나일론 같은 이런 소재랑은 좀 달라요. 뭐냐 나일론이긴 한데 코듀라라는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코듀라가 뭐냐? 이제 뭐 왜 아웃도 이런 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내구성이 있는 마모성이 강한 소재죠.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양쪽에 끈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 이제 제품의 태그 위쪽에 이렇게 코듀라 리코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딱 그리고 제품은 정확하게는 이제 EP 시스템이라고 돼요. 가격은 35,000원이에요. 가격은 35,000원이고, 코드라가 뭐야? 이제, 그런 분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디다스 제품들이나 이런 거 조금 오래 보신 분들은 요 로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로고. 요 코드라 로고를 보면, 잘 아실 텐데, 이 코드라 로고는 뭐,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데서는 미 군용 복에 40년 이상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백팩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하물가는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국내 그 이스트팩이랑 잔스포츠는 지금도 애들 많이 들고 다니죠. 그 두 회사가 이 코듀라로 그 백팩을 만들었었어요. 백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 수프림이라는 약간 캐주얼에서 명품 브랜드죠. 수프림에서 이 그 백팩을 만들 때 코듀라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코듀라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는 나일론 합성 섬유인데요. 개발된 거는 1929년인가 그 듀퐁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론의 원조잖아요. 듀퐁이. 그래서 이제 29년에 만들어졌는데 1967년에 이게 코듀라라는 소재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된 거는 1967년에 지금 현재와 같은 코듀라의 그 기본 클래식한 코듀라 그 직물들이 생산이 되면서 한 55년 동안 지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코듀라 소재가
다른 섬유들과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종류만 해도 지금 한 20가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한 소재예요. 이게 왜 나일론인데 다른 거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건데, 이 내마모성이 강하다.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마모성 정도가 어느 정도 인장 강도라 차원에서 예를 들면 비교를 하면, 나일론에 비해서 같은 그 뚝, 저 길이로 인장 강도를 비교를 하면 나일론의 한 3배, 그 다음에 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면으로 만들어진 옷에 한 10배 정도의 그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소재예요. 보통 이제 그 화학 섬유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화학 섬유의 그 섬유의 종류, 어떤 종류의 원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냐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이제 면 같은 거 있죠. 면. 면은 뭐 여러분들 뭐 그 쌍방울 메리아스다, 뭐 런닝이다 이런 옷을 보면 보통 이제 80수 면, 80수 면, 100수 뭐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 80수, 100수라고 하는 그 면을 우리가 이제 아 100수다 그러면 이게 높을수록 그 섬유 되게 가는 섬유가 이렇게 실이 실의 굵기가 되게 가늘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는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얇고 되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통 우리가 그 면을 면 자연 섬유의 면 같은 거를 우리가 그 저 표시할 때 이제 백수 뭐 이런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백수라는 게 되게 뭐냐면 1파운드의 양, 그러니까 실의 원사의 1파운드 양으로 총 얼마까지 그 실을 길이를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일수가 어떻게 되냐면 840야드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거 1파운드로. 그니까 1파운드라 그러면 대개 한 740g 정도 될 거예요. 450g 정도 될 텐데, 그 450g 정도 되는 그 면을, 그러니까 그 섬유를, 면을 가지고 그걸 실로 만들었을 때 840야드, 그러니까 768m 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게 1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그 1수가 그 정도인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백수가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뽑아낼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100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양을 가지고 얼마 정도 이게 실을 많이 뽑아낼 수, 가늘게 뽑아내느냐 하는 게 이제 자연 섬유에서는 수라고 우리가 그 일수, 이수 뭐 이렇게 백수 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화학 섬유인 경우에는 데니어라고 표시를 해요. 데니어.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웃도어 같은 데 보면 뭐 30데니어, 40데니어 뭐 이렇게 뭐 50데니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것도 이제 그 얼마 정도 가늘게 저기 그 섬유를 뽑아내느냐 하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이 대니어는 기준이 뭐냐면 수와는 좀 달라가지고, 아까 그 수는 예를 들어서 1파운드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했다 그러면 이 대니어 경우에는 1g이에요. 1g의 무게로 얼만큼 뽑아내는 거를 이제 그 기준으로 삼는데, 1g을 9000m. 9000m, 그 9kg예요. 그거를 이 1데니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10데니아가 되면 9000m를 가지고, 아, 9000m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뽑을 때 필요한 그 화학 섬유의 양이 10g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50데니아다 그러면 이제 그게 50g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1000데니아라고 하면 1000g의 무게를 가지고 9000m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g에서부터 뭐 10g, 100g 이렇게 왔기 때문에 1000데니아가 되게 되면 되게 무겁겠죠. 아무래도 그람수가 이제 1000배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코듀라라고 불리는 소재들, 그래서 백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이 되면서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얘기를 할 때 이 코듀라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코듀라는 보통 이제 600에서 1000데니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나일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실이 들어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섬유가 내마모성이나 이런 데 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잘 찢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서 이게 되게 튼튼한 천이 되는 거고. 근데 아디다스가 갑자기 최근에 이 뭐지? 이 코듀라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어디 많이 사용되고 있냐면 그 아디다스의 아웃도어 제품들, 테렉스,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백팩 이런 데 보면 자세히 지금 뭐 아디다스 매장 같은 데 혹시 가시게 되면 아디다스 아웃도어의 테렉스 제품들의 바지라든지 뭐 자켓이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백팩 이런 데 보면 이 코듀라로가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디다스는 이 아디다스가 이 코듀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소재는 코듀라 중에서도 여러 개 중에서 리코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 이걸 활용 100% 활용을 해서 만든 코듀라 소재예요. 그래서 아디다스가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아웃도어 제품들이 특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더 많이, 왜냐면 자연에 이제 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축구용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축구용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가방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거가 이제 이 백팩을 사게 되면 되게 요 작은 뭐 거를 다른 데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뭐 예를 들면 자동차 키나 뭐 핸드폰 같은 걸 따로 넣을 수가 없어서 안쪽에 막 집어넣게 되면 크게 집어넣게 되면 그냥 막 섞여가지고 이 손 집어넣어서 막 찾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싫어서 최근에 나이키를 사는 게 있는데 재작년인가? 산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나이키를 쓰고 있어요. 나이키도 뭐 잘 쓰고 있는데 그것도 뭐 코듀라 이런 소재가 아니라 일반 소재로 만들어진 건데 사이즈가 좀 넉넉해서 축구화 세켤레도 들어가고 뭐 거기에 뭐 공기 펌프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도 이제 넉넉한데 다만 포켓이 안쪽에 있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 주머니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약간 불편했거든요. 바깥쪽에 있기도 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큼지막하게 돼 있는 구조여서 그리고 가방끈도 이제 보통은 뭐 요렇게 그냥 줄로 이렇게 쭉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제법 이제 백팩처럼 가방끈도 좀 있는 편이어서 뭐 매거나 할 때도 훨씬 좋은 소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그 이스트팩이나 그 잔스포츠나 아니면 수프림에서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었냐면 이 코듀라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소재 자체가 이제 일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 비해서 이제 인장 강도가 10배 이상 강한 소재고 소재를 그 당시에 이제 이스트팩이나 잔스포츠 같은 데서 백팩을 만들 때 보통 650 데니아 정도의 꽤 이제 고강도 소재를 사용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백팩을 매게 되면 백팩을 매늘고 있는 지점에서 면을 티를 입고 있을 때 계속 반복해서 입으면 면 티셔츠에 구멍이 날 정도로 굉장히 고강도 소재였어요. 그 이 코듀라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거금 이렇게 강한 요것보다 조금 더 강한 섬유가 뭐냐 그러면 사실 그 위에 이제 케블라가 있어요. 케블라 소재가 그것도 그 케블라 소재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고탄성 소재잖아요. 굉장히 고강성 소재. 케블러 바로 밑단계에 있는 게 이 코듀라다. 그, 이제 케블라를 가지고 옷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케블라가 그 사용된 대표적인 제품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푸마의 울트라 첫 번째 모델에 매트릭스 에보가 바로 그 탄소 섬유랑 그 다음 케블라 소재를 같이 그 일반 폴리에스테르 그 원사랑 섞어서 만든 소재예요. 그래서 그 케블라가 들어간 얼티메이트는 표면이 되게 까칠까칠하죠. 그 카본 섬유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의 내구성은 좋은데 전반적인 어퍼의 부드러움이 좀 떨어진 소재였기 때문에 이제 곧 바로 이후에 그 푸마에서 매트릭스 소재를 약간 일부 변경을 시켰죠. 탄소인가 아마 케블라를 빼버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퍼를 조금 더 그 내구성은 유지하도록 하되,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울트라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이 자체가 원단 자체가 워낙 이제 터프한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처박아 놓고 뭐 운동장에서 그냥 이제 방치해놔도 그 여기 옷 표면 자체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강한 소재여서 한번 사면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소재.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소비자 가격은 35,000원이에요. 소비자 가격은 35,000원인데 이건 뭐 할인을 조금 받거나 뭐 10%를 받거나 뭐 어떻게 하시면 훨씬 그 하나 사가지고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지 않나. 이 코듀라는 기본적으로 방수는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터프루프는 되진 않지만 여기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면 거기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터 레지스턴스는 돼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침투 장기간 두게 되면 이제 물이 스며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금씩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털어내면 물이 다 틀려나가서
여러 용도로서 이런 제품들은 물이 비가 떨어지면 그냥 바로 낮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운동장 갖고 나갔는데 막 눈이 떨어지고 비가 떨어지는데 신발 어떻게 보관하지? 그럴 때 잠깐 정도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방수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요 제품을 한번 써보시라 하고 소개를 드리고, 또 이런 이제 혁신적인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사실은 이제 코듀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소재이긴 하지만 그런 코듀라 소재를 어쨌든 간에 이런 백팩, 짐색, 이런 짐색에도 지금 아디다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요즘 아디다스가 참 일을 잘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제품을 구입해서 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축구화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뭐 아식스 이것도 지금 들어가고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피캔도 이렇게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한 세 켤레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잘 들어가니까, 그러고도 공간이 좀 남으니까 여기에 뭐 다른 거를 앞쪽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운동하러 다닐 때 이렇게 메고 다니면 뭐 빠치 백팩처럼 이렇게 멜 수도 있고, 그 용도가 상당히 좋고 수납 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바로 저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요 아디다스 백을 이제 하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 코듀라 소재 다 아시죠? 뭐 아시는 분들, 조금만 아웃도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코듀라 제품이고, 정확한 제품 명칭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스트 시스트 GB 짐색, 짐백이라는 얘기고, 짐색은 그러니까 색보다 조금 크다 그래서 아마 집이라 그래서 짐백이라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수납성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좀 좋기 때문에 뭐 리터로 이게 몇 리터다 이렇게는 지금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수납성도 상당히 좋고, 네, 그래서 추천드린다. 네, 이런 건 무조건 사야죠. 이런 거는 무조건 사서 아마 축구화 네 켤레까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해서 넣으면. 그러니까 뭐 축구화 최대한 네 켤레까지도 넣을 수 있는 짐색은 흔치 않으니까 무조건 사시라. 네, 후회 안 하실 거다. 제가 추천하면 되게 좋죠.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좋은 제품이에요. 꼭 하나씩 구입하시길.